2. 탄핵소추 사실관계 확인도 조사도 없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당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도 11월에 만들어져서 특검이 막 시작된 시점이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가려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런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해도,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국가 중대사를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볍게 처리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는 미국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affair의 처리 과정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하다. 1972년 6월 당시 닉슨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 활동하던 멤버들이 3대 정당이었던 민주당 사무실에 불법으로 도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FBI의 수사가 시작됐고 이와 함께 사법 절차도 진행됐다. 조사는 무려 2년 가까이 진행됐으며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고 심화되어 증거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하자 미국 의회는 탄핵소추를 시작했다. 미국은 헌재가 없기 때문에 하원의원들이 탄핵소추를 가결하면 그건을 상원의원 회의에서 재판을 거쳐서 최종 처리한다. 당시 상원은 닉슨 탄핵소추안을 사법방해죄, 권력남용죄, 의회모욕죄 등세 건으로 나누어서 각각 발의했다. 결국 닉슨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스스로 하야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작전 세력들은 조급한 마음이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기다리면 임기가 만료된다. 더 극적인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자진 퇴진보다 탄핵이 더 나았던 것이다.